딱 좋다, 딱 좋다. 맛이 슬러나 이게. 아, 이 오이식감 너무 좋다. 완전 바싹 익혀가지고 잘게 잘라서 이렇게 뿌려면 맛있을 것 같아. 너무 빨리 있다. 이건 엄마가 서울 올 때 갖고 오셨던 필레아 페페라는 식물이에요.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키가 되게 작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옆으로 기울더라고요. 그리고 밑에 이렇게 새끼를 많이 쳐놨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새끼들을 분갈이를 해주고 지지대를 세워줄 거예요. 여러분, 저희가 키우는 달팽이들이 이렇게 새끼를 낳아놨어요. 상추 갈아주면서 흙 살펴보는데 갑자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달팽이 분양합니다. 너무 신기하다. 벤심이랑 크기 비교. 기특한 것들. 좁은 데서 어떡해. 이건 미국에서 나오미 코즈베어가 보내준 선물이에요. 귀엽다. 나오미가 미술용품샵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이 지점토 접시 만드는 걸 보고 이거 보내주고 싶었대요. 되게 품질 좋을 것 같아. 그니까 말랑말랑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. 이걸로 짠. 스누피 피클병. 진짜 이쁘다. 완전 빈티지 같아. 땡큐 나오미. 다음 팬 선물. 카랑코에 살 때 언제? 만났던 때. 분이야. 대박이다. 직접 만드신 메모지랑 스티커 보내주셨어요. 새콤달콤도 잘 먹을게요. 혹시 이거 보내신 분이 영상 보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인스타로 DM 한번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이거 뭐야? 대박. 스누피 패브릭 달력이에요. 귀엽다. 귀여워. 다이어리에 붙이는 스티커.
거 두 가지랑 되게 기분 좋은 문구들이 들어있는 스티커. 이거는 엽서. 우표 모양 스티커인데 빨강머리엔 쏙 아홉 가지 문장이 적혀있대요. 아~ 편지 쓸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. 감사합니다, 서경님. 앞에서 만들어 먹었던 오이토스트가 너무 맛있어서 오이토스트 레시피를 색연필로 드로잉해서 간직하려고 해요. 내일 연남동에서 약속이 있는데 가기 전에 지인들한테 선물로 드릴 피넛버터 쿠키를 좀 구워가려고 해요.
갑자기 완전 잘 됐어. 성공했어요. 날씨 양산 없으면 안 되는 날씨. 다행히 하늘은 예쁘네. 아 더워. 안녕하세요. 예쁘다. 어제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.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분이랑 안녕하세요. 말도 안 하고 막 지르지.
안녕. 다음에 또 보자. 안녕. 또 봐요.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아니요. 제가 최대한 예쁘게 해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색깔이 너무 이쁘다. 알록달록.